네, 아유. 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얘. 아유, 진짜. 너 할머니 잘 만난 줄 알아, 너. 어디서 얘 할머니 이렇게, 이런 할머니 만나냐? 아유, 잘생겼다. 아유, 우리 귀염둥이. 아유, 너무 이쁘다. 올겨울을 이렇게 목도리도 해줬으니까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 응? 우리 귀염둥이 보는 분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귀염둥이 보시고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겨울에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모두 여러분 행복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냠냠 식구들 잘 지내셨죠? 아, 요즘 꽤 추워요. 그죠? 이렇게 오늘은 연말도 되고 해서 뭘까 파티 음식이랄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차려봤어요. 요거는 탕수육하고요. 요거는 찹스테이크, 요거는 크림 새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동치미를 꺼내봤어요. 겨울 동치미 담가놓은 거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이런 거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읍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맥주도 하나. 맥주. 오늘 맥주 먹는 날이야? 나는 맥주. 아, 당신은 저거 잡을래? 먹어야 이거. 잘 먹었습니다. 자, 건배 한번 해야지. 맥주를 땁시다. 마시는 거야? 자, 건배. 네, 아유, 모두들 건강하시고, 네, 올해도 잘 지냅시다. 내년에도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고. 네. 네. 아. 탕수육. 아. 여보, 요거 반만 소스 부은 거야. 요쪽 건 그냥 뭐지? 뭘다 그러지? 요쪽 거 안 부은 거는? 찍먹 부먹. 찍먹 부먹인데 요거. 튀긴 거지 이거는. 아, 튀긴 걸 후라이드. 뭐라 그래? 후라이드. 아유. 후라이드 요건 이렇게 후라이드가 아니지. 후라이드는 다글거리는 이건 그냥 튀김이야. 그 없는 거. 탕수육들이 양념 없는 거. 요건 양념. 요건 그냥 양념 붓고 요쪽엔 안 붓고 그랬어. 이걸. 이건 찹스틱 소고기. 맛있는 거로 했어. 와, 소고기. 뭐야? 이건 처음 먹어보네. 찹스테이크 맛있게 생겼네 아주. 맛있어? 아니, 맛있게 생겼어. 맛있게 생겼지? 오. 고기도 맛있는 거로 했어. 되게 부드럽네. 맛있다. 오늘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 스테이크구나, 스테이크. 스테이크야. 잘라서 하는 스테이크. 이건 새우? 새우. 야, 이건 비주얼이 너무 좋다. 비주얼 진짜 좋지? 끝내주네.
여러 가지 하냐고 힘들 것이오. 오늘은 시간이 좀 갔네. 봐. 끈 내준다. 야, 바삭바삭한 게 시간이 가는데도 그대로 있네. 그대로네. 맛있다. 웬일이야? 그래, 동준이 오늘 사료 꺼냈어? 응, 사료 꺼냈어요. 조금 더 익어야 돼. 조금 덜 익었더라고. 그것도 맛있더라고. 아유, 맛있다. 새우, 이거. 이렇게 배추랑 양상추랑. 상추육도. 국물에 많이 먹으면 뭐? 자, 밥에다가 비비는 거 맛있지? 양상추 싸서 먹으면 좋아. 이렇게 해서 하나 싸가서. 맛있다. 동심이가 조금. 좀 덜 익었죠? 응. 좀 덜 익었어. 맛있어도 맛이 들었어. 조금 더 익어야 돼. 조금 더 있다가 떠야지. 익었을 너무 맛있다. 아유, 맛있지? 찹스틱. 호텔 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 우리가 맨날 한국 음식만 먹다가. 맛있다. 이거 잡숴봐, 이거 부드러워. 이거 잘라서 잡숴. 잘라서. 잘라서 잡숴봐. 잘라. 놔둬봐. 꼬여 놔봐요, 먹게. 부드러워, 살이. 어때? 찌개? 아니, 안 찔려. 괜찮아? 좋네. 괜찮지? 잘라 잡숴. 아니, 피망으로 같이 싸먹자. 소스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응? 소스가. 응, 소스가. 밥에다 비볐는데 되게 맛있는데? 국물이? 아, 이거. 그거 맛있네. 쓸쓸 먹어야 돼요. 아유. 쓸쓸. 맥주 이거, 뭔 먹은 기억도 안 나네, 맥주. 아유. 난 이거 다 먹으면 싫어. 이거 다 못 먹어. 아니, 새우가 진짜 맛있네. 아,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새우를 해야 생새우 큰 거 샀다 하면은 물론 더 맛있겠지만 손질하기가 어렵고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냉동 새우거든요. 좀 큰 거 찌지 않은 그냥 흰살 새우, 냉동 새우. 그거 녹여갖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레시피 보시고 해보세요. 너무 맛있네. 겉은 과자 같아. 이게 왜냐면 소스를 입혀놔서 그 바삭바삭한 게 눅질 않았네요. 근데 이거 잡다 봐. 맛있죠? 양상추 해놓고. 그냥 커 너무.
더 잘릴까? 아유, 안 오늘 안 좋은데 더 잡서 많이 잡서. 그래도 오늘은 수육 잔을 할까? 그러시오. 부드러워.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아들이 나보고 잘라서 먹으려는데 그냥 먹어도 그냥 되네. 어 그러게. 건배 한번 더 할까? 나 아들 뒤에는 뭐 소리까지 해놨냐 오늘은. 이거 분위기 잡느라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잡느라고. 구체적으로 건배 한번 하자. 그래요. 아따. 또 해. 아 건배 건강한 이야야. 아유. 아니 진짜 이게 뭐 말로만 맛있다가 아니라 너무 맛있네. 오늘 배추김치 놀래니까 또 아들이 반 어울린다고 또 놓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안 났어요 배추김치를. 동치미만 났어요. 아, 이쯤에도 맛있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런 거 먹으면서도. 난 맛있잖아, 저는. 여기다 찍어 먹어볼까? 서울.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야채만 먹어도. 아유. 소스가 맛있어.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더 맛있네. 밥을 비벼 먹었거든. 밥 비벼도 맛있어. 이거 더 먹어. 아빠 고기는 좀 먹어야지, 짜샤. 아빠를 지내야지. 아유. 국물을 비빌려고. 당신 잡다. 아주 나구나. 난 이게 더 맛있네. 이거 먹을래. 새우 찍어 먹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먹어. 이건 아주 그냥 국물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맛있게 됐네. 소스가.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젊었을 적에 이제 저기 양식집에 가서나 먹어봤지. 아유, 그런데도 뭐 이런 걸 먹으면 중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탕수육은 우리도 많이 해 먹었잖아. 많이 해 먹고 이거 집에서도. 그런 건 별미네 아주. 새콤한 맛도 있네 여기. 새콤한 식초 넣고 한 거야. 아, 식초. 소스. 아유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가지고요. 아유, 이게 또 뭐 통제를 한다고 그러니 답답합니다. 그죠? 빨리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조심하세요. 아이고, 그거 참. 맞다. 점점 심해, 요새는. 아유. 맛이 기가 막히네.
아, 엊그제 손맛 할아버지 음식도 기가 막혔어요. 어? 제가 히트 치셨던데. 아니, 히트 쳤어. 당신이 히트 쳤어. 아주 손맛 할아버지 아주 날렸네. 엊그제. 댓글은 많이 올라왔대. 아니, 아버지가 칼질을 그렇게 잘하시는 건 처음 알았네. 평상시에 보니까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지. 잘하신다 그랬잖아, 내가 요리를. 저 오늘 밤에 추워진다 했어? 응. 오늘 밤에 무지 춘다며 영하 10도 뭐 내려간다. 어, 여기는 10도 내려가. 어휴, 그럼 여기는 10도 더 내려가. 금토일 춥더라고. 아유, 3일간은 영하권으로 확 내려가. 우리 아마 춥거나 덥거나 괜찮은데, 아.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유, 그래도 바람만 안 불면, 체감 온도가 더 그런데. 아니, 야. 그게 다 주지, 왜. 얘도 이거 다 먹어. 당신 또 이거 고기 하나 잡죠? 다 먹으네. 응? 그거 많아서? 안 잡죠? 응. 그리고 하나 먹어봤어. 빨리 먹어야 한 잔 더 먹고. 야, 저 뒤에 둘이 누가 온 거냐? 아주 같이 온 거지. 다 먹어 좋다. 얘들이 아까 하더라고.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다 하셨어. 아빠 하신 거야? 어때? 아버지가 이거 다 꾸미신 거야. 몇 개 해라. 아, 그래? 여기 왜 십자가 다 다시고? 난 못 봤어. 너희들인 줄 알았는데. 당신 센스 있네. 센스 있어. 이쁘게 했네. 아우, 해놨는데 말들을 안 하니까 내 이름. 아유, 못 살아, 아주. 아, 여기다 써붙이지 그랬어? 여기 내가 했어. 응? 그렇게. 이 아빠가 했어, 그렇게. 아이고, 맛있다. 다 먹어야 되겠네. 많이 잡다. 아유, 맛있다. 아니, 뭐, 새우, 뭐, 냉동새우 갖다 이렇게 맛있게 해 먹으면 되지, 뭐. 그랬다? 냉동새우가 아니고. 저거 너무, 근데 손질이 까다로워, 그냥. 아유, 까다롭지 않지만 하려면, 아, 그냥 복잡하잖아. 대하 있잖아, 대하. 대하. 껍질 너무 까야지. 껍질 까야지, 똥 빼야지, 뭐, 대가리 떼야지, 뭐, 꼬리 또 뭐, 잘라야지, 꼬리 그거 한 거. 다 해놓은 거 이렇게 해 먹으면 좋잖아. 당신 다 갖다 먹어, 잡죠. 아유, 다 못 먹어. 당신 잡죠, 이렇게 갖고. 난 먹으니까. 야, 이것도 맛있어. 장난치야. 장난치 알다가 다 고구마. 맛있죠. 이거. 주무실까봐. 아니, 여기 있어. 잡다. 아니, 됐다. 당신 먹어.
여기 있잖아. 아. 아유, 속 잘 먹었네. 원래는 맥주는 젤로 그렇게 또 몸에서 안 받는 거 같아. 당신은 소주 체질인가 봐. 소주도 많이나 먹어도 소주가 좋아. 여기 이제 당근주로 해서. 아유. 맛있네. 아유. 그래도 오랜만에 먹고 시원하고. 아, 고기를 뭐 다른 고기를 했나 봐. 너무 부드럽네. 이게 왜냐면 고기는 하다가 냉동실에 놓다 먹으면 고기가 빡빡해. 아, 바로 해서. 냉장 고기로 이렇게 냉동실에 놓다 먹으면 일단 맛이 한 풀 가는 거야. 얼리지 않는 고기를 사다 그대로 하면은 많이 연하고 야,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고기 같지가 않아. 아까 녹아. 배부르다. 아유. 그래도 마지막엔 동치미 국물을 먹어야 돼. 배가 땡땡해졌어, 이제. 맛있게 먹었지? 아유. 개운하잖아, 이게. 개운하고, 시원하고, 맛있어. 아유, 많이 했다 그랬더니 다 없어졌네. 탕수육만 남았네. 이따가 또 출출 한번 먹어보자. 이따가 또 출출 한번 먹어야지. 이게 다, 새우도 많이 한 거거든. 새우 맛있네. 많이 했어. 내가 새우 좋아하잖아. 많이 먹으려고 많이 했는데 다 없어졌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새우도 맛있고. 새우는 배도 안 부른 것 같아. 먹어도. 다 잡섰죠? 아, 잘 먹었어요. 아, 이렇게 남남이 식구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진짜 뭐랄까, 이게 뭐 홈 파티? 아유, 파티를 이렇게 열었네요. 아,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남남의 식구들도 이렇게 연말이고 하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네, 건강들 조심하시고 내일 모레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